구박입니다. 지금 제가 산업부 지분을 할머니보다 많은 20%를 가지고 있습니다.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보이지 않는 32인치 TV를 3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전에 보신 영상은 백라이트가 나간 증상이고요. 백라이트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다음에 이제 부품이 왔기 때문에 한번 분해해서 백라이트를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심해야 할 게 상당히 많고요. 그것만 조심하시면 뭐 집에서도 충분히 저렇게 방바닥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. 주변에 불편한 것들은 다 저렇게 떼어낸 다음에 이제 앞면으로 돌려놓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건 조금 된 모델이라 저렇게 철제 프레임이 있는데요. 요즘 모델들은 뭐 플라스틱 통으로다가 LCD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두리가 거의 플라스틱이라 요즘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옛날 것들은 저런 식으로 생겨서 굉장히 튼튼합니다. LCD 두께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두껍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잘 깨지지도 않고요. 지금 저 LCD 하단에 저 케이블만 조심해서 저렇게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저렇게 액정을 드러냈고요. 이제 그 밑에 저 지금 작업할 때는 장갑을 필수로 켜야 합니다. 저 지금 보이는 형광판인가 그런데 저게 지문이 묻거나 그러면 닦기도 어렵고 굉장히 기스가 자주 납니다. 저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. 이제 백판을 드러내면은 보이는 게 백라이트인데 세 줄에 7구짜리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. 가운데 핀을 빼야 하기 때문에 뒤집어서 핀을 뺐고요. 그 핀은 가운데에서 그 아까 그 형광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드러내고 나면은 백라이트가 보입니다. 저거 백판 뭐 살짝 찢어져도 상관은 없으니까요. 조심스럽게 드러내고요. 그리고 이제 신품 백라이트와 같은 것인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. 구제품은 이제 뜯어내고 그 다음에 신제품을 이제 장착을 하고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신품 장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정확한 위치에 장착을 해야 아까 그 백판의 구멍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. 한 번씩 대보면서 장착하시면 되고요. 저 케이블에 백라이트에 전원 케이블을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 뜯어야 하기 때문에 꼭 케이블을 빼먹지 말고 조립해서 테스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덮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고요.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백라이트는 제가 8,900원 주고 구매한 것이고요. 서비스 센터 가면은 한 5-6만원, 5만원 정도, 공임 포함해서 5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. 32인치라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. 55인치 정도는 17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55인치 영상도 하나 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
이렇게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했고요.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저렇게 다 조립해 놓고 마지막에 저걸 깨먹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저거는 센터를 잘만 맞추면 절대 깨먹을 일이 없고요. 센터 잘 맞추고 흡착기 꼭 구매하셔서 저렇게 작업하시면 작업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또 조심해야 될게저 밑에 저 케이블인데 LCD 쪽에서 저 케이블이 찢어지거나 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. 그냥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케이블 조심스럽게 아래로다가 고정해서 내려놓고 이제 나머지 조립을 하겠습니다.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하고 있는데, 그래도 혹시나 까먹을지 모르니까, 모르시면은 영상 이렇게 찍어 놓으신 다음에 앞에 분해할 때 모습 한 번씩 보시거나 하시면서 조립을 하시면 쉽게 할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철제 프레임을 끼운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플라스틱 프레임 씌우고 전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뒤집어서 하단에 그 LCD 연결 케이블을 연결을 한 다음에 미리 그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. 전원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서 화면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조립하시기 바랍니다. 조립했으니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하고요. 저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예전에 한번 다 조립했는데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아래 케이블이 하나 끊어진 것이었고요. 또 한 번은 액정이 깨져가지고 겉에선 보이지가 않았는데 깨진 거를 백라이트 교체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. 항상 저렇게 테스트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빠르게 스피커 등 장착하고 조립을 하고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